보고 싶은 사람 다 보네. 네. 한번 보고 싶었던 사람. 아오. 저기는 어디 이상한 자리에서 한번 봤어. 예전에 에러로그라는 프로그램에. 아, 에러로그. 아, 어울리지도 않는데 나와 앉았더라고. 아니, 그 아는 척 봐도 그렇지, 지가 에러를 뭐라고. 그때도 똑같은 말 했어. 어? 에러를 좀. 그러게요. 아세요? 아니, 나야 그래서 알 수 있지. 아, 근데. 뭐 예전에 힙합의 민족이라는 프로그램에 네, 네. 거기 나오셔가지고 랩도 하셨고. 네. 에이요, 에이요, 준비들 됐나? 됐죠. 세호, 세호. 야, 열심히 여러분들 소리로. 머리, 어깨, 무릎, 발, 쇠, 쇠. 얘들아 이건 내게 도전이란 노를 제발 미치라. 실력이 뭐 그렇게 랩을 할 수 있는 아 그리고 그걸 하시는 게 그리고 아니지. 얼마 전에 불의명 곡에 나와서 또 노래를 하셨는데 아 노래 솜씨가 아유 창피했어 어. 얼마 전에 그 오징어 게임 그 넷플릭스 세계 1위를 했던 작품 거기서 또 나와주시고 이번에 신사와 아가씨 난리 났죠 34%가 네. 넘었잖아요 지현우 씨가 또 대상도 받았어요 네. 맞아요 아니, 그거 다 무한한 얘기인데 뭐 내가 주인공이라면 그만큼을 뭘 어떻게 다 해냈겠어 다 곁들이 조연 단역 이런 걸로만 했는데 외국에까지 나가서 막 이름을 날리고 이렇게 회자되니까 그러니까요. 기분은 좋지 뭐. 아 기분 좋죠. 원래는 또 성우 출신이시기도 하고 아. 성우도 하고 성우도 성우지만은 그 연극을 제일 처음에 그렇죠. 바탕은 아. 연극이에요 연극. 연극. 연극에서 모든 호흡법 뭐 이런 거는 다 연극에서 터득한 거지. 28년을 했다는 거. 야. 와. 텔레비전 드라마를 하고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많이 놔가지고 쩔쩔매는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놓지 않고 연극을 했어요. 근데 대단하신 게 우리가 하고 네. 있는 신과 함께 하고 있는 채널 S에서 이제는... 진격의 할매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MC를 MC까지. 어, 누구누구랑 하시는 거죠? 남은희 씨, 박정수 씨. 아~ 또 그렇게 나 셋인데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게 무슨 고민이야 할 수 있는 아~ 그런 고민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고 정말 심오한 고민도 있고 진짜 고민될 수 있는 것도 가지고 왔더라고. 트래퍼 바이너. 아니. 고민이 뭐야? 어떤 썸남은 아닌데 나는 정말 욕하고 싶다. 콩깍지가 씌었어 아직도. 너는 구닥다리란다. 너무 속상한다. 저를 똑같은 고민. 그래 그 조바심은 온갖 그래. 그래. 그럼 저희 그 네 명 중에 고민을 한번 얘기를 하면 좀 어떻게 좀 상담을 해주시고 안 그래도 요즘 고민이 있거든요. 고민 뭐예요? 저 요즘에 좀 둘째를 정말 낳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정말 엄청난 고민이거든요. 그냥 나야 무슨 남인데 얼마나 좋아. 무조건 나.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대출. 나 빨리 다녀와. 무조건 나야 돼. 저번에 못 가가지고 놓쳤잖아요. 앞으로는 자식이 재산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 너무 자식들이 없고 결혼도 미혼이 너무 많고. 아, 빨리. 미혼 저기 미혼인 사람은 어떡해요? 너무. 아, 고민할 거 뭐 있어? 가면 되지. 아. 그럼 저도 갔다 오세요. 다녀와요 빨리. 누나 만나는 자리로 가요. 어디로? 너무 없는데. 가려는 거는 네. 이상형이 있잖아. 네. 나도 이상형이 있었는데 이상형하고는 정반대로 가게 되더라고. 그런 건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네. 무슨 아 뭐 또 키가 어디까지 가고 뭐 어떻게 생기고 뭐 나는 머리도 좀 작아야 되고 뭐 이런데 머리도 제일 큰 사람 만났고.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꽂히는 게 있더라고. 그때 정신없이 꽂히는 건 그냥 가. 몇 세에 결혼하셨어요? 응? 결혼 후 몇 살 때 하셨어요? 까져가지고 24살에 뭐가 까져가지고요? 사랑에 빠져가지고라고 하셔요. 빠지고 까져서. 좀 궁금한 게 요즘에 또 진격의 할매를 좀 하고 계시니까 또 남은희 선생님이랑 뭐 박정수 선생님 세 분 좀 자주 만나시잖아요. 아니 그럼 어떤 얘기를 나누세요? 만약에 세 분이 만나시면? 남은희는 우리가 집안 얘기를 주로 많이 하게 되지. 집안 얘기. 뭐. 건전한 얘기도 하지만 남편 흉도 보고 또 우리 이러지 말자 하는 것 그런 얘기도 하고 뭐 예, 아 그리고 전화로 이제 너 그거 좋았어 나는 꼭 그 영화 보고 걔가 감탄을 하게 좋은 거 보면은 전화해주고 정말 우리 이 나이 먹어서 칭찬처럼 좋은 게 없더라고 그렇죠
그러면 또 걔 여전히 또 언니 나는 이거 뭐 좋게 얘기해서 누가 할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소리 하면서 해줘. 그럼 서로 좋아가지고 그게 약이 되더라고. 아 그럼요, 그럼요. 그런 정도의 친분을 가지고 있고 박정수는 이제 조금 아랫사람으로 그런 정도는 통하지는 않는데 만남은 재절거리면서 재밌고 예.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거 안 한다고 그냥 너무 그래. 이것뿐이 아니라 내가 몇 번을 많이 꼬셔서 괜찮아 예능 나와봐. 그냥 너 혼자 나가는 것도 좀 이렇게 이것도 이제 꼬셔볼게. 오픈 마인드시구나. 네. 근데 뭐 여기에서 나 그거 선전해주는 시간인가? 그럼요. 좋은데?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어. 네. 앞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화요일 밤에. 여러분의 고민도 공통으로 느낄 거니까. 맞아요. 기억해줘. 네. 즐거운 상